근데 이런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. Don't wait to buy. Buy and wait. 꼭 타이밍만 보지 말고 타임을 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장기적인 투자, 되게 안전한 투자가 이럴 때일수록 좋은 게 나오거든요.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기간에 따른 디파짓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아니죠. 여기가 땅값만 밀리언 달러. 이건 실제로 지금 여기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런 데가 좀 재개발이 또 빨리 사람들이 계단 올라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빨리 되라 재개발. 저는 그때 놀랬죠. 나는 투자를 했는데 그죠?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다들 막 너도 내 편이었구나 라고 해서 막 하셔서 막 끼얹고 그랬어요. 실제로 예. 팍 팔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곱하기 엄청나게 포텐셜 갖고 있는 일단 저 좀 남으세요. 저랑 같이 좀 네. 같이 얘기 좀 해보고 예, 이거 같이 찾아가 봅시다. 이렇게 이러시고 마치죠. 감사합니다.